안녕하세요, 여러분. 몽실 언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준비해요. 겟레드 위드미를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처럼 속삭이는 목소리가 아니라 지금처럼 진성으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언니 진성 목소리가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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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았는데요. 제 진성 목소리가 궁금하신가 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별반 다를 거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오늘 같이 준비하는 영상을 이렇게 진성으로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씻고 스킨케어까지 발랐어요. 그래서 선크림을 바르면서 메이크업을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타다! 에이드 가지고 왔어요. 키위 에이드. 최근에 제가 카페 몽실 롤플레잉을 올렸잖아요. 그때 제가 만든 과일청으로 에이드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때 제가 자두 에이드랑 키위 에이드랑 레몬 에이드 만들었는데, 레몬 에이드는 워낙 뭐 카페나 이런 데서 많이 먹어봤으니까 뭐 그러려니 했고, 근데 제가 키위 에이드랑 자두 에이드는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별 기대 없이 영상에 어떤 과일청을 만들어야지 예쁘게 잡힐까만 고민을 하다가 자두청이랑 키위청을 만든 거였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제가 진짜 손재주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만들고 나서 제가 먹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맛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일 에이드, 과일청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 드시는 분들도 워낙 많으시잖아요. 저도 사서 먹었었고. 근데 집에서 만드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진짜 쉽고, 저는 촬영하면서 과일청을 만드느라 카메라 구도를 여러 번 바꾸느라 시간이 꽤 오래 걸렸지만, 그냥 과일청을 만드는 데는 시간은 별로 소요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 선물해 주기에도 좋을 것 같고, 집에서 내가 그냥 먹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꼭꼭꼭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먼저 메이크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선크림. 헤라 제품. 이거를 사용해서 얼굴 전체에 발라줄게요. 제가 오늘 촬영하면서 걱정인 게, 제가 화장을 하면 말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화장을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잘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 파운데이션. 라네즈 제품 이거 사용해 줄게요. 저는 21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지금 과일청 거의 다 먹었어요. 레몬청은 아직 남았고, 자두청이랑 키위청은 거의 다 먹은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손재주가 없거든요.
근데 블로그나 이제 유튜브 보고 만든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거기서 하라는 대로 그 정량만 지키면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을 최대한 얇게 발라줄게요. 이 제품은 되게 얇게 발리고 또 매트해서 요즘같이 이제 마스크를 많이 착용하잖아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이 많이 묻어나지 않는 거는 좋은데 제가 건성이라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피부가 좀 수분을 싹 빨아들이는 느낌? 약간 속건조가 저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제 파운데이션 이거 팩트랑 좀 너무 묽지 않는 살짝의 점성이 있는 파운데이션이랑 섞어서 발라주고 있어요. 파운데이션은 최대한 얇게 발라줄게요. 최대한 얇게 발라주고 커버는 컨실러를 사용해서 잡티를 가려줄 거예요. 캔메이크 제품을 사용해서 잡티를 가려줄게요. 오늘 메이크업은 최근에 업로드되었던 바캉스 메이크업 있죠? 그때 했던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메이크업 요청이 정말 많았어요. 영상 찍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았던 게 이제 바캉스 메이크업. 거기에 나왔던 제 그때 했던 메이크업을 가장 많이 궁금해 해주셔서 이번 겟레드 위드미를 그때 했던 메이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댓글로도 문의가 많았지만 DM으로도 문의가 정말 많았어요. 그때 사용했던 화장품이 어떤 건지 궁금해 해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또 이제 영상으로 찍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번 영상을 이제 그때 메이크업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저를 이제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여성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메이크업 롤플레잉이나 이런 거할때 립이라든지 뭐 아이섀도우라든지 화장품을 궁금해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많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메이크업 롤플레잉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제가 하고 있는 메이크업이 제가 가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드리잖아요. 그때 여러분들한테 사용하는 제품을 그대로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캉스 메이크업 때 했던 제품들을 가지고 오는데 어렵지 않았던 이유가 그때 사용했던 여러분들한테 사용했던 메이크업 제품들을 그대로 이제 화장을 했던 거였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의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품 가지고 오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베이스를 해줬습니다. 눈썹 그려줄게요. 눈썹은 이거. 페리페라 스피디 아이브로우 오토펜슬 02번 그레이 브라운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을 건데, 되게 되게 얇게 그려져요. 되게 되게 얇게 그려지는데 뭉침 없이 그려져서 눈썹 그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좋은 건 가성비가 좋다. 올리브영에서 한 4,000원 주고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가성비 너무 좋아서 지금 한세 통째 사용하는 것 같아요. 여튼 제가 이야기를 다시 이어서 가자면, 저는 ASMR이라는 게 청각적인 게 정말 중요하지만, 저는 시각적인 것도 몰입하는 데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메이크업 롤플레잉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화장 기술이, 메이크업 기술이 엄청나게 뛰어나서 매 영상 드라마틱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포인트 되는 제품들은 겹치지 않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야지 보는 재미도 있잖아요. 저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영상을 만들 때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다른 제품을 사용하려고 하고, 웬만하면 좀 같은 제품이어도 소리를 조금 다르게 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상으로 하는 보여지는 제품들을 가지고 메이크업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께서는 너무 외적인 부분을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근데 저는 외적인 요소 있잖아요. 뭐 헤어라든지 액세서리, 뭐 의상, 메이크업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롤플레잉을 집중을 하시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바캉스 메이크업 때도 제가 여행을 가게 되면 저는 좀 화사하게 입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빨간색 원피스를 입었던 거고, 메이크업도 좀더 화사하게 한 거였고, 그렇게 조금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 영상 컨셉에 맞게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이제 매 영상 변화를 주지 못하지만,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는 조금씩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근깨가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주근깨가 너무 빼고 싶은데, 주근깨 빼면 그 딱지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촬영을 못하게 돼서 계속 주근깨를 못 빼고 있어요. 이렇게 코 쉐이딩까지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거 디올 립글로우 017번 울트라 코랄 색상을 사용해서, 제가 지금 입술이 많이 건조하니까 립밤을 발라줄게요. 원래 제가 눈썹 마스카라를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염색을 했어요.
염색을 했는데 머리가 좀 많이 톤다운이 돼서 눈썹 마스카라는 안 해줄게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색상이 너무 밝아서 눈썹 마스카라는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섀도우를 해줄 건데요. 짠! 이거 진짜 무늬 많았던 아이섀도우예요.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02번 코랄 학계의 핑크 정설. 색상이 진짜 예쁘죠, 여러분? 코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하나 있으면 한동안 정말 이것만 쓰게 되실 만한 그런 아이섀도우예요. 이 색상을 사용해서 눈 전체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근데 여러분, 저 진성으로 이야기하는 영상 하나 더 있어요. 아마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그것도 겟레디 위드미거든요. 그거는 제가 베트남 여행 갔었을 때 주변 소음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진성으로 찍었던 영상이에요. 그거 제가 여기다가 걸어 놓을게요. 그것도 진성으로 이야기한 수다 떤 영상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또 봐주시면 돼요. 이어서 여기 눈 밑에까지 같이 해줄게요. 그리고 이 색상을 사용해서 눈밑 글리터를 해줄게요. 저는 손으로 펴발라주고 있어요. 화장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메이크업 하다 보면 말하는 거잘안 돼요. 그리고 그때는 바캉스 메이크업이어서 조금 화려하게 한다고 제가 이제 똑같은 글리터를 사용해서 눈두덩이에도 톡톡톡톡 해줬거든요. 똑같이 해줄게요. 이렇게 아이섀도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이라이너를 해줄 건데요. 아이라이너는 이거. 클리오 제품. 워터프루프 펜라이너 킬브라운 02번을 사용해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저는 최대한 얇게 그린 다음에 뒷꼬리를 빼주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제가 요즘 사이코지만 괜찮아라는 드라마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집에 TV가 없어서 본방으로 못 봐요. 항상 넷플릭스로 보는데. 또 바로바로 보는 것도 아니고. 조금 몰아서 보는 타입이거든요. 또 요즘 시간이 없어서 바로바로 볼 시간도 없었고, 요즘 시간 나면 몰아서 보고 있는데. 아니, 오늘 인스타 보다가 스포를 봐버렸어요. 정말. 사이코지만 괜찮아라는 이제 이렇게 업로드 되는 게 있길래, 이거 사이코지만 괜찮아다 하면서 딱 봤는데, 바로 스포가 팍! 정말 순간 딱 보자마자 멍 때렸어. 내가 지금 뭘본 거지?
반대쪽도 그려줄게요.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려줬습니다. 아이라인 이것도 좋은데요, 여러분. 저 최근에는 요거 사용하고 있거든요. 미샵 팔레트 페인트 라이너 브라운. 이것도 되게 좋아요. 브러쉬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브러쉬도 괜찮고 얇게 발리고 또 이제 뭐라 해야 되지? 블렌딩이라고 해야 되나? 그라데이션 줄 때도 자연스럽게 잘 들어가서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 뷰러. 뷰러는 이거 시세이도를 사용해서 눈썹을 올려줄게요. 아, 여러분, 그리고 저 요즘 알바해요. 아직 알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알바라 되게 설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너무 재밌어요. 동생 가게에 알바가 잠깐 필요해서 제가 지금 잠깐 도와주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틀 더 도와줘야 되는데 아주 잠깐이지만 너무 오랜만에 하는 알바라서 되게 설레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스카라 해줄게요. 마스카라는 페리페라. 잉크 블랙 카라 롱래쉬 컬링 1번입니다. 제가 오늘 메이크업 하는데 페리페라 제품이 진짜 많네요. 다음에는 다른 제품도 많이 가지고 올게요. 이 마스카라는 묻어나는 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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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거든요. 그래서 안 덜어내고 이렇게 덜어내지 않고 바로 사용하면 속눈썹이 다 뭉쳐요. 그래서 꼭 이렇게 덜어내고 사용하셔야 돼요.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해줬습니다. 뷰러를 하다 보니까 아이라인이 지워진 부분이 있어서 사이사이 살짝 메꿔줄게요. 너무 맛있어. 근데 사실 맛이 없을 수가 없어. 키위를 엄청 넣었거든요.
약간 맛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과일청. 역시 재료는 아끼면 안 되나 봐요. 이것도 무늬가 엄청 많았던 글리터예요. 이것도 페리페라입니다. 슈가 트윙클 리퀴드 글리터 01번이에요. 중간중간 좀 입자가 큰 글리터가 있어서 좀 눈매를 화사하게 표현해주기 좋은 것 같아요. 여기를 콕콕콕 찍어줍니다. 이렇게 콕콕 얹어주셔야 돼요. 원래 쓰리 컨셉 아이즈 제품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저도 그거 사용했었는데 그거 못지않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눈밑 글리터를 발라줬습니다. 좀 이렇게 고정시켜줘야 돼요. 이제 블러셔를 해줄게요. 블러셔는 이것도 많이 물어봐 주셨던 치카이치코 원터치 뺨뺨 듀오 블러셔 02번입니다. 이거를 사용해서 눈밑 아래 여기에다가 이렇게 발라줄게요. 거울이 여기 달리면 좀잘 보여질 텐데, 거울이 없어서 잘 제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블러셔를 해줬습니다. 이제는 하이라이터 해줄게요. 하이라이터는 이거. 어퓨 풀샷 글램 하이라이터 02번을 사용해서 하이라이터를 해줄게요.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발색이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코끝이랑 여기 코튼. 그리고 이마도 쓱쓱 발라주고, 그리고 여기 볼 중앙 부분, 저는 하이라이터는 잘안 보일 줄 알았는데, 하이라이터도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신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립을 발라줄 건데요. 립은 이것도 페리페라네요. 가쁜생기. 이거 04번을 입술 전체에 얇게 발라줄게요. 이거는 약간 형광빛 또는 코랄 색상. 이것도 진짜 진짜 예뻐요. 그리고 안쪽에 살짝 발라줬던 색상이 이거예요. 삐아. 삐아 청춘시입니다. 이것도 형광기가 도는 다홍레드. 그때 제가 빨간색 원피스를 입어서 이 레드립을 발랐었어요. 이것도 되게 예쁩니다. 근데 이거 삐아 같은 라인 이거 사랑시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너무 예뻐서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요즘은 또 이것도 많이 바르고 있어서 핑크 레드.
너무 예뻐. 이것도 너무 예쁘죠? 그때 제가 발랐던 건 이렇게 발랐고, 요즘 이 색상도 너무 예뻐서 자주 바르고 있거든요. 이것도 너무 예뻐요. 오늘 립은 이걸로 바꿔서 한번 발라볼게요. 되게 매트한데 각질 부각이 많이 없어서 좋아요. 이렇게 메이크업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빨간색 원피스를 입었었잖아요. 제가 한번 똑같이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한번 와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그때랑 똑같이 옷을 한번 입어봤어요. 그때 사용했던 제품들을, 화장품 제품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늘 메이크업을 해봤고요. 이 옷도 무늬가 정말 정말 많았어요. 이거는 오이쇼라는 매장에서 구매를 했는데 제가 한 1, 2년 전에 구매한 제품이라서 아마 지금 똑같은 제품은 판매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비슷한 제품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해주셨던 립 제품, 그리고 블러셔, 아이섀도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궁금증이 좀 많이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을 보러 와주신 모든 분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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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밤 보내시고요. 내일은 더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러면 안녕!